그냥 먹어볼게요. 부어서 우유에 타 먹어보겠습니다.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거를 뭔 맛인지 모르겠어요. 안녕하세요, 충우TV입니다. 오늘은 되게 핫한 이 첵스 파맛, 이거를 리뷰를 해볼 생각입니다. 이거 이제 성분 분석이랑 맛 분석, 이걸 각각 해볼 거고 우유에 한번 타 먹어볼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이제 성분을 분석을 해보면은, 자, 이렇게 성분이 있는데 이게 30g당 115칼로리예요. 그렇다는 이제 이게 100g당으로 했을 때 380칼로리가 좀 넘습니다. 칼로리 어마어마하죠. 탄수화물이 30g, 100g당 82g, 당류가 29. 당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이제 딱 먹었을 때 아마 달달한 느낌이 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단백질은 100g당 했을 때 8g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렇게 성분이 있는데, 원재료명 같은 거 보면은 뭐 대파도 이렇게 좀 있고요. 그래서 일단은 요걸 이제 한번 뜯어보고 먹어볼게요. 자, 일단은 냄새를 한번 맡아볼게요. 오, 좀 이제 과자 냄새가 나고요. 자, 이렇게 일단 색깔은 요렇습니다. 오, 되게 찐득찐득거립니다.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되게 찐득찐득거리는 재질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딱 붙습니다. 이렇게 손에 붙어요. 이런 식으로 손에 붙고 한번 일단 그냥 먹어볼게요. 리뷰는 되게 별로라고 돼 있는데 저는 그냥 과자 먹는 느낌? 양파를 그냥 먹으면 맛이 없는데 양파링을 먹으면 맛이, 양파링은 생각보다 맛있잖아요. 의외로 괜찮아요. 그냥 먹으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거를 그러면 부어서 우유에 타 먹어 보겠습니다. 부어 볼게요.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부어 놨고요. 자, 이 우유를 넣어 볼게요. 다 부었는데, 자,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었습니다. 자, 요거를 일단은 그냥 바로 먹으면은 그냥 막 먹을 만하고 눅눅해지면 맛이 없다 해서 바로 먹어 볼게요. 뭔 맛인지 모르겠어요. 무슨 맛이? 맨 처음에 먹었을 때 그냥 과자로 먹었을 때는 이게 안에 달달한 과자 느낌이 있어서 되게 맛이 괜찮았거든요. 근데 이거 말아 먹으니까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이거 무슨 맛으로 먹어야 되나 이런 느낌? 이거 지금 이제 좀 눅눅해지고 있거든요. 눅눅해진 상태에서도 먹어볼게요. 아침에 시리얼 자체가 되게 달달하고 맛있잖아요. 그래서 아침에 먹기 되게 좋은데 칼로리는 되게 높지만, 근데 이거는 칼로리는 높은데 아침에 먹으면서 행복할 것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. 그냥 호기심이 한번 먹어볼 만한데 파맛이 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. 그냥 그렇습니다. 그럼 이제 이거 스며들었으니까 국물 먹어볼게요.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입니다. 호기심에 먹어보는 거는 추천드리는데 맛은 좀 제 입맛에 안 맞고요. 성분 같은 경우에는 맛에 비해서 상당히 사악합니다. 칼로리도 100g당 380칼로리가 넘어가고, 그 다음에 당이 상당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먹는다면은 그냥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냥 먹으면 그래도 먹을만한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확실히 위에 말아 먹으면 별로입니다.
여러분 이거는 첵스 초코랑 첵스 초코랑 첵스 파맛이랑 비교를 했을 때 칼로리 차이가 그렇게 안 납니다. 첵스 초코는 30g당 118칼로리, 첵스 파맛은 115칼로리예요. 성분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없기 때문에 맛있는 건 제가 봤을 땐 초코가 훨씬 맛있거든요. 초코 사 드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이런 리뷰 계속 해보겠습니다. 충우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